허리나 목 등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. 이게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운동을 안 해주면 더욱 통증이 심하고 빠르게 찾아옵니다. 바로 코어 운동이죠. 통증을 잡아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동에 도움이 되는 코어 운동. 오늘은 이 핵심적인 코어 운동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버드독 동작입니다. 엎드려서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댑니다. 왼손을 버티면서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쭉 뻗어 올려서 4초간 유지한 후 내립니다. 반대로 오른손으로 버티면서 왼팔과 오른 다리를 쭉 뻗어 올려서 4초간 유지하고 내립니다. 이와 같은 과정을 한 세트로 해서 총 5회 반복합니다. 두 번째는 데드버그 자세입니다. 무릎을 굽히고 누운 자세에서 골반을 움직여서 바른 자세를 잡고 코어에 힘을 준 뒤 두 다리를 직각으로 들어줍니다. 코어의 힘으로 허리와 골반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를 내리는 동시에 반대쪽 팔은 머리 위로 들어주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반대쪽 팔다리도 똑같은 운동을 반복합니다. 일정 횟수를 반복한 뒤 다리를 내려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.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고 나쁠 게 없이 좋아지기만 하는 코어 운동. 여러분도 틈틈이 자주 해주세요.